최근 국민의당이 여러모로 위기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스튜디오 나오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뭐가 처음부터 위기예요? 위기는 맞죠? 국가가 위기입니다. 예. 국가. 국회 위기라고 하셨으니까 예, 다른 얘기 전에 그러면 전공 분야 이 베를린 선언 이후에 정부가 군사회담, 적시적회담 동시 제안했어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시의적절하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전문가신데 북한이 여기에 호응하고 나올까요? 글쎄 당장에 호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군사회담, 적십자회담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지금 현재 자기들의 상황이 결코 유엔 안보리 제재, 특히 중국의 제재가 조금 더 가속화되면은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역제안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라도 예,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님에게 평양에 좀 다녀오라고 제안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한테 다녀오라고 하겠어요? 김충수한테 다녀오라고 하지. 아니 대표님이 그쪽을 전문가시니까 예. 그런 제안은 응하실 수도 있죠. 그런 내용의 제안이라면. 그러한 제안을 하면은 저는 뭐 협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그리고 5년 임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특사로 가면은 저 같은 사람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대표님이나 문재인 정권이 크게 길이 다르지는 않아 보여서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기시도 하고. 뭐, 최근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최근 이야기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예. 홍준표 대표가 결국 그 여야 영수회담에 안 갔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홍준표 대표가 하실 말씀을 대통령께 다 하시고 또 대통령의 말씀도 들어보는 것이 원칙이지 정치를 살리자,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던데요. 네,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FTA를 반대했는데. 예, 뭐 그런 것들은 다 핑계인 것 같고 진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죠? 핑계라고만 볼 수 없을 거예요. 또 그분의 주장은 주장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뭐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앙금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 저는 그건 선거는 선거고 또 끝난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민주주의는 승복입니다. 예. 승복하고 대통령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은 돕고 또 야당이니까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지 무조건 가지 않겠다. 이러한 것은 또 다른 야당들이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안 가겠다. 이건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열리진 않았는데 예, 불참한다고 해서 제가 좀 잘 되겠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 좁은 분은 아닌데 이제 전략적으로는 판단하시는 분이라 자 그건 이제 두고 보기로 하고요. 최근 유석준 혁신위원장을 놓고 그구도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유석준 위원장? 제가 나무 당 전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 그분이야 그구죠. 그구죠. 다시 박근혜 시대 박근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거다. 여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죠. 예. 뭐 그런 것은 다 우리 김청수하고 저하고 똑같네요. 저 또 꼭 거슬러 올라볼게요. 그 이번 8월 27일 전대 차기 당대표 후보로 이제 정동영, 천정배 원내로는 원외로는 김한길, 문병 이렇게 사파전인 일 걸로 보도되고 있던데 혹시 이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지지하시는 후보 있으십니까? 제가 있다 가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있긴 있으신 거죠? 예? 그건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예, 있으시군요. 혹시 현역인가요? 원인가요? 글쎄요. 답변을 유보하겠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건데. 저기 손학규 전 대표는 최근 발언이 없으시는데 국민의당에 여전히 계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분의 출마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요. 언론에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연락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도 최근 연락을 안 하셨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연락하신 게 언제쯤 되십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후 입장 표명을 할 때 오전에 발표 연락했습니다. 오전에요? 그 입장 발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저는 시의 적절했다고 이미 평가를 했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무튼 후보로서 그러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말씀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늦었던 것 치고는 내용이 그렇게 늦게 발표할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평이해서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또 주위에서 생각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이유미 씨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카이스트 대학원 제자다. 또 캠프에서 자원봉사자 및 상황실에서 일했다. 이러면 일반적 국민 상식은 잘 알 것이다. 측근 아니냐,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저에게도 비상대책위원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분이고 비교적 가까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말씀하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이유미 씨는 이미 검찰에 구속돼 있고 또 이준서 씨도 구속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잘못하면은 검찰에 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느니 그 결과도 모르면서 얘기하느니 말꼬리 잡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기다렸다가 이준서 최고위원이 구속되니까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임팩트가 너무 없었다 뭐 이런 세간의 평이 있습니다. 네, 그건 임팩트란 뭐 게 뭡니까? 뭐 정계 은퇴하라 이 말씀하시고 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네. 네. 그 정도 내용이면 그렇게까지 미룰 일이 뭐가 있었냐 뭐 이런 지적인데 이제 그건 지나갔으니까요. 네. 어쨌든 제보 조작권을 꺼내셨으니까 몇 가지만 아니, 뭐 내가 꺼냈어요? 김종수가 꺼내놓고 말이지. 하다 보니 글로 갔죠 뭐. 어쩔 수 없이. 그게 주목적 아니에요? 어? 주목적까지는 아니고 예. 네. 예. 말씀하세요 아무튼. 그걸 또 기다리셨죠 질문을. 몇 가지만 여쭤보자면요. 물론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정리되어 가는 중이긴 한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게 한 서너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선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처음부터 주장했고 자체 조사단도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는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여기서 단독 범행이라는 게 이제 조작을 단독으로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조작을 단독으로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이유미 씨가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에게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고 당의 최고위원이 연루됐으니까 그리고 그걸 퍼뜨린 거는 공적 조직이었으니까 이걸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조작행위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이제는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이준석 씨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작을 단독으로 했다는 아니, 거죠? 아니 글쎄. 예. 그런데 우리 김총수께서도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가 많이 피소당해봤는데 저도 많이 당했어요. 예. 저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확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갔을 때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는 지금도 그게 의심스러워요. 누가 전화 아들 회사 본인 세를 놓고 카톡을 조작할 걸 알았겠어요. 누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앉아서 음성 조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서 씨는 믿었고 또 파슨스쿨 그분들이 다녔다는 그러한 명단인가 뭐 서류상 확인을 했고 또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니까 이메일 전화를 주니까 기자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인터뷰 이메일을 보내도 본인이 열어보기는 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서 이유미 씨는 이 두 분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상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서 완전 범죄에 따라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철저한 검증 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저로서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법적 사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이준서 씨도 구속된 상태에서 어제까지 9번 하루에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보도 보면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이준서 씨가 기소될 거니까 그때 보면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유미 씨가 혼자 기자 회견을 만약에 했다면 뭐 공신력도 없고 파급력도 없을 텐데 이제 유력 대선 후보를 낸 공당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모든 매체가 화다를 쓴 거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까지 구속이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조작이라는 사실 자체 그걸 제작한 사람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제 알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 아니, 예. 우리 김어준 총수도 방송을 하면서 그러한 것이 검증을 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방송했지만은 피소당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안 끝났으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러면 김총수는 거기에. 예. 이게 조작됐다. 사실이 아니다. 알면서 방송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그, 국민의당이 이제 이유미 한 사람에게 속았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거 걸러놓으라고 당의 조직이 있는 거고 그걸 못했으면 공당으로서의 책임은 조작한 사람보다 더 큰데 그 책임 이야기가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책임 네. 얘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준서 씨가 체포가 됐어요. 예. 네. 근데 검찰 수사 결과로는 기자회견을 5월 5일 날 했는데 다음 날 사실상 제보자가 없다는 문자를
이유미 씨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삭제했다고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 사실은 아시죠? 보도를 통해서.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예. 물어보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그러한 내용의 문자나 혹은 카톡을 받은 적이 없고 삭제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 이준서 씨 변호인은 얘기하고 있고요. 예. 남부지검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 어디에서 나왔는 팩트, 그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검찰 수사 또는 이준서 씨 기소되는 그 기소장에 나타날 거니까 그걸 좀 봐야겠다 하는 유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되긴 했는데 아직 팩트로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팩트 확인도 안 되고 예. 남부지검에서도 그러한 게 없다라고 부인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러면 그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 이준서 씨가 모른다는 건 이제 거짓말이니까요. 근데 그렇지, 이제, 그랬다고 예.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예. 그거는 일단 질문을 유보해 놓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그런데 이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부분입니다. 대표님이 이제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부인이나 딸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어떤 제보 녹취를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 나흘 전에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으로 퍼뜨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작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일개 당원이 혼자 다 했다고 해요. 그럼 대표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민주당 해체하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어요? 안철수 후보의 따님 혹은 뭐 부인 예. 민주당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처럼 뭔가 결정적 과정에 대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무슨 답변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입장을 바꿔서 하더라도 예. 물론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 전술을 쓴 것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우리도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보세요. 네거티브가 더 심해요. 우리가 거기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건 조작을 한 거니까 상대방이 똑같은 조작을 했을 때도 이건 그래서 상대방이 일개 당원이 혼자 다 했다고 하면 그냥 아니 네. 그 조작한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몰랐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조작하는 것. 예. 동생하고 함께 앉아서 음성 파일을 만드는 걸 어느 사람이 그걸 생각했겠어요. 생각하기 힘든 일이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그걸 그렇게 했으니까 확정적으로 했으니까 알았으니까 결과가 이러니까 지금 답변해라. 뭘 답변해요? 대표님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오늘 좀 꼬이십니다. 예. 해보세요. 이것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많아요? 대표님 답변이 계속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대표님이 사전에 이거를 알았거나 조사를 지시했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선거를 한두 번 치른 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그 대목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 도사신데요. 근데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선 4일 전에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예. 줄지도 모르는 기자회견이 있을 거다. 요 내용은 사전 통보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없었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그러한 것들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준서 씨가 지금 구속 중이에요. 이유미 씨도 구속 중이에요. 그리고 김인원, 김성호 이 두 부단장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을 당대표나 후보에게 사전에 지시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하더라도, 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제 곧 발표합니다. 이런 보고도 안 하고 발표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저도 말씀드리지만은, 네. 국가기관이나 회사 조직이 아니에요,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모든 것이 당대표에게 또는 후보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믿지를 않고 있다고요. 아니, 이게 모든 사안이 보고되진 않죠. 글쎄, 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네네. 보고되지 않았겠느냐, 보고했을 거다. 이게 국민적 상식이고, 그렇죠. 실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검찰이 밝힐 몫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현재 몇 날 며칠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고요. 예. 만약에 제가 알았다고 하면은 이실직고하는 게 낫지. 지금은 거짓말하는 게 제일 나빠요.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거듭 제가 뭐 조크로 얘기합니다만은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 만들어 놔서 모든 것은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한 것이 과학적으로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일반 상식과 법적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알겠고요. 예.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이유미 씨가 조작은 혼자 했을지언정 그 활용된 정보는 혼자 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민사회수석 딸이 문준용 씨 또래라거나 뭐 은행 꿀보직에 있다든가 이런 정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글쎄요.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준용 씨 개인도 시민사회수석도 그렇고 당의 진상조사단이 구성됐을 때는 이미 이유미 씨의 신변은 검찰에 확보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미 씨 혼자서 알 수 없는 정보라는 건 인정하시죠? 제가 사실을 모르는데 인정을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는 이미 나온 내용이니까요. 이런 나온 내용이 내용이더라도 나왔는데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 말은 이유미 씨도 몰라야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은 예.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팩트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게 나온 이런 내용이 나온 건 팩트입니다. 팩트. 그걸 예. 어떻게 합니까? 모르신다. 예, 적어도 어떻게 알았을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개인이 알 수 없는 정보라는 건 맞죠?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나는. 개인이 알 수 없는 정보는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기 어디에서 어떻게 습득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준서 씨는 끝까지 예. 그 두 사람의 증인만 보호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신세대들이나 대화보다는 카톡, 문자, 바이버로 뭐 전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쭉 보면은 물론 부분 부분 이준서 씨가 의심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걸 믿고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9일 날이 선건데 8일 날 처음으로 이준서 씨가 뭐 조작이냐 하고 물은 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전 대표 맞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죠. 예. 뭐 그런 것은 다 우리 김청수하고 저하고 똑같네요. 저 또 꼭 거슬러 볼게요. 그 이번 8월 27일 전대 차기 당대표 후보로 이제 정동영, 천정배 원내로는 원외로는 김한길, 문병 이렇게 사파전인 일걸로 보도되고 있던데 혹시 이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지지하시는 후보 있으십니까? 제가 이따가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있긴 있으신 거죠. 그건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예, 있으시군요. 혹시 현역인가요? 원인가요? 글쎄요. 답변을 유보하겠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건데. 저기 손학규 전 대표는 최근 발언이 없으시는데 국민의당에 여전히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분의 출마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요. 언론에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연락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도 최근 연락을 안 하셨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연락하신 게 언제쯤 되십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후 입장 표명을 할 때 오전에 발표 연락했습니다. 오전에요? 그 입장 발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저는 시의 적절했다고 이미 평가를 했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제안은 응하실 수도 있죠. 그런 내용의 제안이라면. 그러한 제안을 하면은 저는 뭐 협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그리고 5년 임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특사로 가면은 저 같은 사람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대표님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크게 길이 다르지는 않아 보여서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기도 하고. 뭐, 최근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최근 이야기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예. 홍준표 대표가 결국 그 여야 영수회담에 안 갔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홍준표 대표가 하실 말씀을 대통령께 다 하시고 또 대통령의 말씀도 들어보는 것이 원칙이지 정치를 살리자,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던데요. 네, 진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무튼 후보로서 그러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말씀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늦었던 것 치고는 내용이 그렇게 늦게 발표할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평이해서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또 주위에서 생각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이유미 씨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카이스트 대학원 제자다. 또 캠프에서 자원봉사자 및 상황실에서 일했다. 이러면 일반적 국민 상식은 잘 알 것이다. 측근 아니냐,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저에게도 비상대책위원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분이고 비교적 가까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말씀하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이유미 씨는 이미 검찰에 구속돼 있고 또 이준서 씨도 구속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잘못하면은 검찰에 뭐 최근 국민의당이 여러모로 위기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스튜디오 나오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뭐가 처음부터 위기예요? 위기는 맞죠. 국가가 위기입니다. 국가. 국회 위기라고 하셨으니까 예, 다른 얘기 전에 그러면 전공 분야 이 베를린 선언 이후에 정부가 군사회담, 적시적 회담 동시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시의적절하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전문가신데 북한이 여기에 호응하고 나올까요? 글쎄 당장에 호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군사회담, 적십자회담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지금 현재 자기들의 상황이 결코 유엔 안보리 제재, 특히 중국의 제재가 조금 더 가속화되면은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역제안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라도 예,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님에게 평양에 좀 다녀오라고 제안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한테 다녀오라고 하겠어요? 김충수한테 다녀오라고 하지. 아니 대표님 이건 뭐였을까요? FTA를 반대했는데. 예, 뭐 그런 것들은 다 핑계인 것 같고 진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죠? 핑계라고만 볼 수 없을 거예요. 또 그분의 주장은 주장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뭐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앙금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 저는 그건 선거는 선거고 또 끝난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민주주의는 승복입니다. 예. 승복하고 대통령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은 돕고 또 야당이니까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지 무조건 가지 않겠다. 이러한 것은 또 다른 야당들이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안 가겠다. 이건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열리진 않았는데 예, 불참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고 잘 되겠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 좁은 분은 아닌데 이제 전략적으로는 판단하시는 분이라 자 그럼 이제 두고 보기로 하고요. 최근 유석준 혁신위원장을 놓고 그구도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유석준 위원장? 제가 나무당 전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 그분이야 그구죠. 그구죠. 다시 박근혜 시대 박근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구다.